안녕하십니까.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저뿐만 아니고 다양한 연주자들이 막 화려한 패턴, 굉장히 많은 패턴을 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많은 패턴들을 과연 정말 계속 다른 패턴을 연주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세계적인 연주자든 어떤 연주자든 저도 그렇고요. 많은 패턴을 열심히 연주한다기보다 몇 개의 패턴을 많이 연주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소리를 다르게 내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 코스모스 학계에서의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꾸 이 패턴을 한번 손을 자유롭게 움직여 볼게요 라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같은 패턴을 다른 소리를 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손, 손, 발, 발 하나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손손 발발을 자꾸 손을 옮기는 이유는 같은 패턴을 소리를 다르게 내는 게 익숙해지는 분이 되어야 실제 연주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패턴들을 받아들일 때도 하나의 패턴을 알면 한 100개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응용한다고 생각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거든요. 사실은 자리를 바꿔서 연주하는 것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 어디를 쳐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키는 대로 치시면 됩니다. 그 내키는 대로 치는 게 버릇이 된 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계속 다채로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손 발발도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제가 내키는 대로 아무데나 쳐볼게요. 자, 이것을 제가 조금만 빨리 치면 소리가 어떻게 되나 들어보세요. 계속 같은 패턴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소리가 나죠. 손손발발이라고 알고 듣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공연을 보러 오셨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막 연주를 해요. 막 신나서 이렇게 연주한다. 그럼 저 녀석 손손발발만 가지고 계속 치고 있고 난 이 공연을 안 보겠어 이러진 않잖아요. 굉장히 화려한 연주를 하는 사람이구나 정도만 느끼지. 근데 이제 알고 보면 다양한 패턴을 연주하기보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패턴을 다양하게 연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진 분이 되어야 어떤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일 때도 한 5개의 패턴을 가지고 500개로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옮겨보셔라. 네,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럼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